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 송가? 닥터 하이입니다. 마지막 회예요. 아쉽네요, 이제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한번 그쵸. 보도록 하죠. 교수님 속초 분원 가신다면서요? 저도 데려가겠습니다. 거기 레지던트도 없어서 너 가면 2, 3년차 일까지 다 커버해야 돼. 치프 자리 놓고 갈 곳 아니야. 너 경력에 좋은 선택 아니야. 티오가 그건 아니다. 아니 원래 분원에 레지던트 티오가 없으면 못 가는 거죠. 법적으로 병원마다 수련을 할 수 있는 병원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격이 없는 병원에는 전공의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치옹이가 원래는 되게 젠틀하고 선을 잘 지키는 캐릭터였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질주하고 있어요. 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치용이는 송아 때문에 어쨌든 NS 온 게 큰 거 같아서 송아가 없으면 좀 자기가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안정훈입니다. 교수님, 저 응급의학과 배준인데요. 아, 네. 7세 여아 복부 블런트 트라우마 환자입니다. 멘탈 얼러트하고 혈압은 아직 괜찮은데 하트레이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페스트를 쏘는 보니까 리버 라세레이션 그레이드 4입니다. 그 헤모필의 소견도 보여서 복부 CT 찍어봤는데 액티브 블리딩 있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 많이 하는데 페스트 쏘느라 그래가지고 페스트 뭐 빨리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포커스드 어세스먼트 오브 소노그래피 포 트라우마라고 해요. 이제 침상 옆에서 바로 초음파를 네네. 보는 거죠. 트라우마 환자가 왔을 때 옆에서 교통사고 빨리 같은 환자들 그 간이랑 비장이 잘 파열되잖아요. 근데 그 두 장기가 피가 나면 굉장히 출혈이 잘 안 먹는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이랑 그리고 또 골반 부위 그래서 이제 복강 내에 피가 잘 고이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확인을 하죠. 그 페스트 소노가 아마 이렇게 네 군데인가 찝어가지고 이제 네. 그쪽에 피가 고여있는지 보는 소노고 맞아요. 이제 액티브 블리딩이라는 거는 지금도 피가 나고 있다. 네, 지금 응급 상황인 네. 거죠. 블런트 트라우마라는 거는 밖에는 이제 뚫린 상처가 없다는 거죠. 내장에서 피가 나는 거는 이제 잘 멈추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우리 몸 바깥쪽에서 이렇게 피가 나거나 멍이 들거나 줄줄 이렇게 피가 나도 이렇게 꼭 누를 수만 있다면은 우리 몸은 다 지혈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 몸 안에서 몸 안에 동맥에서 뭔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피가 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밖에서 멈출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뭐 배를 누른다고 그 안에 동맥이 딱 눌려지는 그쵸. 것도 아니고 어디가 피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배를 열고 들어가서 수술 피가 어디가 나는지를 혈관을 찾아서 그 부분을 결찰해 주거나 이렇게 딱 묶어 주거나 아니면 지지거나. 이렇게 지지거나 해서 아니면 눌러 주거나 이런 식으로 출혈을 조절하게 되죠. 그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가끔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팍 맞으면은 피를 울컥 근데 그거는 상부 위장관 출혈이잖아요. 그러면은 위나 아니면 식도에서 찢어져서 피가 났다는 건데 그거는 내시경을 빨리 해야 돼요.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코노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1년이 지나야 부부간의 생체 간이식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내과에서 열심히 치료받고 1년 뒤에 그 다시 생체 간이식을 진행해 보는 거는 어떨까요? 이식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그래서 코노스라 그래가지고 장기 이식 센터라는 게 있어요. 아마 2000년 정도부터 이제 장기 이식 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장기 이식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지침을 따라서 장기 이식을 이제 윤리적인 돈으로 산다거나 남의 장기를 뭐 밀매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우리나라는 다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뇌사자 이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생체 간이식이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뇌사자 간이식을 받는 경우보다 생체 간이식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한 85%는 생체 간이식을 받고요. 한 15% 정도만 뇌사자 간이식을 받고 사실은 그 뇌사자 간이식을 받을 때까지 이 간경화 환자들이 순위에 못 다다르면서 간 부전이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퀴즈. 저 두 분은 여행에서 처음 만났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아니면 소개팅? 뇌사자 간이식은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죄송합니다. 이건 기본이지.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뇌사자 간이식 받는 순위가 뭐
4단계로인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순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전격성 간염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내가 풀을 잘못 뜯어 먹었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독성 때문에 생기는 이제 급성 간염이 와가지고 순식간에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완전 정상이었는데 네. 갑자기 확 망한 확 케이스죠. 나빠져가지고 뭐 정말 간 수치가 뭐 몇만까지 올라가면서 그쵸.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1순위로 돼 있고요. 그 외에도 간이식을 받았는데 한 일주일 내로 간이식에 급성 함격증이 왔다. 너무 급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다 1순위로 돼 있고 이런 간암이라든지 간경화 안정원 교수님 애기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선천성 담간 폐쇄증 이런 애들이 다 간이식의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멜드 스코어라 그래가지고 콩달 수치가 얼마나 심하냐 콩팥 기능은 얼마나 나쁘냐 이런 걸로 순위를 매겨서 간이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억나는 케이스가 학생 때 20대 여자였어요. 근데 온 가족이 칡즙인가 뽕잎인가를 갈아서 먹고서 딸이 그렇죠. 이제 전격성 간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휴가에 나와가지고 누나한테 간식을 해주고 의거사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살았죠, 누나가. 근데 제가 그 케이스를 보고 아, 나는 모든 풀떼기를 진짜 갈아서 절대 먹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그때 할 정도로 너무 충격을 그렇죠. 받았었거든요. 이게 몸에 좋다고 소문이 난 것들을 무조건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 특히나 이런 간이나 콩팥에 심대한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약리학 교과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약은 과하면 독이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와 상의해서 약을 드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약 받고 저기서 약 받고 몸에 좋다니까 이것저것 한꺼번에 드시면 이런 무리가 갑니다. 아 그리고 제가 홍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홍도는 제 생각에는 섬인 것 같아요. 섬. 네, 의대생들 성적 분포를 보면은 그렇죠. 이제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고 저 밑에 이렇게 섬을 이루고 있는 군락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섬들이 유급을 많이 하는데 아마 그렇죠. 홍도는 섬 끝에서 이렇게 달랑달랑 있는데 그렇죠. 윤복이가 지금 머리채 끌고 가고 있어. 이제 윤복이는 한 서울이나 인천쯤에 네. 있고 홍도는 아직 독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울릉도 정도 있지 그 않나? 엄마 아빠 엄청 속상하시겠네. 얼마나 걱정하실까? 죄송합니다. 오 대박. 정호이는 매사에 죄송합니다죠. 죄송한 일이죠. 치푸델 안치홍이 빠져 신경외과 예비 전공이 윤복이가 빠져. 현빈이도 치푸 되는 거 아니에요? 의극장 얘기하는 거. 실제로는 이제 레지던트 4년 차들을 다 웬만하면 다 치푸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의극장은 또 다르죠. 의극장은 이제 그 의극 그과 전체 장을 맞잖아요. 원탑이죠, 원탑. 선생님도 내과 의극장 그때 한 5개월 동안 했었잖아요. 그랬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내과 전공의를 다 합치면 100명이 넘어가지고 가장 큰 집단의 그 장이었죠. 피똥싸기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때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랬죠. 내가 말씀드렸어. 뭐 사귄다고? 뭐야? 내가 너 좋아한다고. 야. 그래서 고백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다. 근데 별로 떨떠름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지금 너무 예상 밖에 훅 들어와가지고 선배님이 약간 놀라기는 했는데 싫은 눈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도 근데 이미 사귀고 있는 줄 알았어, 둘이. 몰래 연애하는 줄 알았는데 회식 때부터 뭔가 낌새가 그래가지고 아직 짝사랑이었구나. 전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이분들에게까지 신경 쓰기가 그렇구나. 행복하세요. 해모박이죠. 저 수류탄 같이 생긴 게 이제 배 안에다가 수술을 하고 나서 피가 고이면은 또 복압이 올라가니까 피 고인 게 빠져나오도록 피주머니를 놓고 진공으로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꾹 꾸겨놓으면은 얘가 펴지면서 음압을 걸죠. 그렇죠. 그래서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죠. 원리예요.
아이는 안 깨우고 하루 이틀 정도는 재우면서 인공호흡기로 숨을 쉬게 할 거예요. 지금 깨울 수도 있는데 깨우면 아기가 더 아파하고 많이 움직이면 아기한테 더 안 좋아서요. 제가 이제 본과 3학년 때 제 동생이 버스 치여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죽을 뻔했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뇌출혈에다가 갈비뼈가 다 부러져가지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일단 들어갔는데 갈비뼈가 붙을 때까지 계속 재우자 해가지고 인공호흡기 돌리면서 한 달 동안 재웠던. 이런 설명 진짜 많이 해요. 환자들이 뭐 예를 들면 급성 폐렴으로 급격히 숨쉬기가 어렵거나 이러면 사실은 일부러 재워요. 왜냐면 깨어있는 게 환자한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환자가 너무 통증이나 아니면 호흡곤란이나 이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깨어놓으면 잠도 못 자고 숨을 거칠게 쉬다가 환자가 지쳐버리면 그때는 이제 호흡 저하가 와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재워놨는데 갑자기 보호자분이 막 면회 때 오셔가지고 의식이 없어! 일어나! 일어나! 막 이러는데 아 어머니 제가 일부러 재워놨습니다. 지금 수면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추미나 선생님 너 좋아하나 봐. 못 느끼겠어. 고마. 추미나 선생님 고백을 했다고? 나 정말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 왜?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난 우주가 있고 정원이는 형들, 누나들, 하나님까지 있고 준환이는 여자친구, 송아는 뭐 자주 싸우긴 해도 오빠들 있고 넌 누가 있어? 친구. 친구들이 있어. 뭐야? 뭐 여기 대화하는데 둘이 대화해요? 야. 저는 지금 여기 응급실 앞이잖아요. 대기 환자가 한 명도 없네. 이 병 괜찮은 거 맞죠? 3년 전에 수술에서는 깨끗하게 제거가 잘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재발이 된 것 같아요. 성상세포 종 자체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종양이라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3년 전에 수술했을 때는 정확히 패솔로지가 어떤 거였어요? WHO 그레이드 2 디퓨즈 에스트로사이토마였고 우리가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은 거는 전이성 뇌종양이에요.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게 뇌로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흔하고 그 두 번째 흔한 게 이제 뇌수막종 이래가지고 메닌지오마 좀 양호한 편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보통은 젊은 친구가 뇌종양이 생겨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이 뇌종양이에요. 뇌종양은 좀 특이한 게 뭐 발생하는 위치, 크기 이런 것보다 WHO 등급이 4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이 조직학적인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세포 모양이 어떤 식이다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사실 수 있을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분류가 더 중요해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발이 너무너무 작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젊은 환자한테서도 생길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하지만 좀 어려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35세 남자 환자고요. 코앞으로 두 차례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건 3개월 전이고 오늘 고열로 정명병원 내원했는데 검사상 스텐트 인펙션인 것 같습니다. 스텐트 인펙션이 좀 흔한가요? 흔하진 않아요. 이 흉부외과 쪽에 그 감수를 누가 해주셨는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들을 툭툭 던지시네요, 보니까. 코악테이션 오브 아울타라고 그랬죠? 대동맥 축착이라고 하는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이제 동맥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부분 쪽이 대동맥이 좁아진 채로 태어나는 게 대동맥 축착이라 그래요. 갑자기 소아가 이제 신부전이 생기거나 갑자기 폐에 물이 차거나 이러면서 급격히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술법의 발명으로 그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나이 들어서 발견하는 경우는 수술을 웬만하면 수술을 하려고 해요.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스텐트를 넣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좁아진 부분에다가 이제 풍선 확장술이랑 스탠트를 넣어서 거기를 고정시켜 놨는데 그 주변으로 이제 균이 생겨가지고 감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감염증이 어떤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외부 조직에 생기면은 염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사들이 염증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제 불염자인데 그 부분에 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조직들이. 그래서 그 부분 조직들이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터질 수도 있고 막 진물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요, 선생님. 제가 내일 수술인데 오후에 또 무슨 검사가 있다던데 아직 설명을 못 들어서요. 아, 환자분 주치의가 민기진 교수님 환자시고 허선민 선생의 주치의입니다. 이따가 담당 레지던트가 와서 이제 동의서 받으면서 더 자세히 설명 드릴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했어요? 그리고 허선 반한 건 아니고 이거는 스승으로서 뿌듯한 우리 치모가 이렇게 컸구나.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뭐 아닐 수 있죠. 송아, 제가 송아는 아니니까. 네,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치모가 많이 컸네요. 처음에는 막 버벅거려서 여기서 막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 회전 때 털리고 막 이랬잖아요. 공부해오라고. 시프될 준비가 됐네요. 아주. 다른 파트 환자인데도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못했는데. 저희 전공이가 100명이어가지고. 100명이 20명씩만 봐도 2,000명이죠. 선생님은 지금 민기준 교수님 수술 들어갔습니다. 수술 끝나면 바로 전달하려고 했을 겁니다. 알았어, 오해 안 해. 동기 실드까지 쳐주고. 그럼 콩깍지. 이건 뭐? 혈압 50입니다. 여기 피 많이 나니까 피 좀 따라가주세요. 환자가 옆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대동맥 축착증이 보통은 우리 팔다리 나가는 동맥 다음에, 그러니까 상행 대동맥이 아니라 하행 대동맥 쪽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하행 대동맥 수술은 세 번째, 네 번째 갈비뼈를 열어져 치고 옆으로 들어가요. 왜냐면은 뒤쪽 대동맥은 등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등뼈 때문에 네, 가려서 그렇죠. 못 들어가죠. 아이고야. 한 시간째 누르고 있는데도 계속 납니다. 더는 수술로 못 잡아. 안 되겠다. 일단 거즈 패킹하고 나가자. 아유, 줄줄 나오네. 줄줄 나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몸 안에서 나는 출혈은 그 밖에서 누를 수가 없으니까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출혈이 수술로서 잡히지가 않으니까 거즈로 이렇게 패킹을 해가지고 그 압력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빨간 피랑 노란 피를 다 달고 있네요. 피는 다 빨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빨갛게 보이는 건 사실 적혈구라고 하는 그 세포가 빨갛게 보이는 건데 그거를 이제 분리하고 혈장이라는 노란색 피를 주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응고인자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피가 안 멈추는 경우에 계속 출혈이 되면 DIC라고 해서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리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고인자를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피딱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응고인자를 밖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피가 계속 새니까 적혈구도 넣어주고 응고인자도 지금 모자라니까 응고인자가 들어있는 혈장도 넣어주고 그래서 빨간 피, 노란 피를 다 넣어주는 거죠. 막 저게 이제 빨리 안 들어가면 막 뭐 책상 올라가가지고 짜잖아요. 아, 이렇게 그, 손으로. 이비인후과 동기가 전화가 왔었어요. 밤중에. 그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자가 이제 밤중에 출혈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아 형 여기 혈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바이탈을 잡는 걸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어 알았어 내가 갈게 하고 이렇게 딱 갔는데 이비인후과 치료실이 정말 약간 막 피범벅이 돼 있으면서 환자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혈압이 90, 80, 70 되면서 환자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혈압 떨어지니까 이제 뇌로 가는 피가 쭈니까 그러면은 제가 막 어 큰일 났다고 그러면은 막 인턴 선생님 책상에 올라가서 피 짜게 하고 저는 막 승압제를 올려가지고 혈압이 한 98, 90 오르면은 환자가 이렇게 하고 칼을 깨고 막 이러니까 막 와 정말 식은땀이 줄줄줄 나면서 근데 그 환자를 정말 밤새도록 이 피를 이렇게 계속 짜줬죠.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랑 인턴 선생님 한 분이 책상에 올라가
가서 손으로 이렇게 짜면서 간신히 그 밤을 버텨서 수술실까지 넣게 한 기억이 나요.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지방병원은 혈액은행이 병원 안에 그렇게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피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 피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헌혈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 파견 갔을 때 호흡기 내과에 돌 때였거든요. 근데 객혈이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지혈하는 시술을 한 3번 정도 받은 분이 있었어요.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피가 좀 멎어가지고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회진 때 환자분이 쿨럭쿨럭 하는데 피가 덩어리인 게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다시 나네.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일단 수혈을 준비를 했어요. 빨리 피를 준비를 하고 시술이든 수술이든 빨리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막 준비를 하는데 간호사가 저를 빨리 불러가지고 딱 달려갔는데 정말 제 눈앞에서 넘어갔어요. 제 눈앞에서 울컥울컥하다 으액 하고 피를 잔뜩 토하면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어떻게든 피를 기다렸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제주도 내에 피가 그때 공급할 수 있는 피가 없어가지고 그분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한 4시간, 5시간 있다가 이제 피 혈액은행에서 피가 왔거든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은 이제 CPR을 2시간 정도 했어요. 헌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헌혈을 하러 갑시다.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안 되나 보네요. 정말 이렇게 작았었는데 언제 이렇게 컸어 아들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네가 가지고 있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두고 가지 마. 젊은 환자는 부모님이 절대 포기를 못 해요. 제 전공의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어요. 제 전공의 2년차 추석 연휴였거든요. 추석 연휴가 응급실이 시장바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열이 나서 온 환자가 있었어요. 21살이었고 대학생이었고 전날에 응급실에 왔었는데 검사가 다 정상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근데 그 전날에는 이제 허벅지 쪽에 살짝 반점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왔는데 반점이 온몸으로 번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한 오후 2시 정도에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오후에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는 이미 온몸에 이렇게 반점이 번져 있고 피검사를 봤는데 폐혈증이 와 있었어요. 하루 만에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제가 정말 교과서에서만 보고 우리나라에 1년에 10명이 채 생기지 않는다는 수막구균증이 이건가 근데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머니한테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70%는 돌아가신다.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말을 당연히 못 하죠. 저는 그래서 바로 중환자실 올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투석도 하고 정말 항생제 다 쓰고 입원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결국 그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포기를 못하셔서 심폐소생술을 3시간 반을 했었거든요. 명절 기간에 주말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그 병원에 남아있는 내과 의사 전체와 인턴들 전체가 다 거기에 매달려야 되죠. 네, 병원을 올스톱 시키는 엄청난 술기거든요. 3시간 반 동안 병원을 올스톱 시키고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돌아가셨던 거죠. 부모님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기 교수님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상인 대동맥에서 하인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바이패스하고 수술한 부위 위아래를 나이게이션하면 아이솔레이션 되지 않을까요? 대동맥 수술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이 대동맥이 이렇게 요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을 지금 수술을 스텐트를 넣어놨었는데 그 부분이 다 감염이 돼가지고 거기를 갈아서 인조혈관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바꿔놓은 부분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피가 새는 그렇죠. 거죠. 도재학 선생이 얘기한 거는 지금 아까 수술을 옆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상행 대동맥 수술을 할 때는 대동맥 박릭증이나 이럴 때 할 때는 앞가슴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요. 복장뼈를 갈라서 그러면 열면 이제 심장이 있고 바로 대동맥이 보여요. 그 대동맥이 보이는 곳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그 바이패스 그러니까 우회로를 만들어서 이 심장에서 짜주는 피가 바로 아래로 흐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술해주는 부분을 라이게이션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그냥 딱
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리고 바이패스로 다리 아래쪽으로 흘려주는 이게 여러 가지 수술법 중에 하나인데 도지학 선생이 잘 얘기를 했네요.